저는 우리 증시 상승 확률 한 9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내년 증시는 상승할 확률이 매우 높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워렌 증권학원 김영우 원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다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대표님, 그 대표님께서 지난달에 출연하셨을 때 산타랠리가 올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오는 것 같은데요. 예, 미국은 산타랠리 중입니다. 아. 우리나라는 미국은 11월 중순부터가 계속 상승을 했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상승 못하고 추가 하락을 했었는데 미국은 산타랠리 중입니다. 예. 네. 그래서 요즘은 4분기 시장이나 뭐 예. 시장 요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지난주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였잖아요. 네. 온라인 쇼핑이 시작되고 그다음에 오프라인에서도 이제 쇼핑을 막 하는데 보통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그거는 11월 넷째 주 목요일 추수 감사절부터 이제 12월 크리스마스 때까지 연말 연시까지 이어지는 큰 세일 기간으로 보는데요. 근데 이제 온라인 상에서는 굉장히 이제 매출액이 좀 많이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형 소매 판매점에서는 이제 대규모 할인 행사를 막 하기도 했었는데 매장을 찾는 사람들 생각보다 좀 작았었나 봐요.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뭐 평균 할인율이 좀 작년에는 28.4% 정도였는데 올해는 26.9%로 평균 할인율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유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온라인 매출에 대해서는 이제 그 데이터 분석 업체 어도비 애널리틱스에서 따르면 이제 추수감사절인 23일에는 이제 온라인 쇼핑 매출이 56억 달러로 하나로 한 7조 3천억 원 정도. 그 다음에 블랙 프라이데이 당일은 98억 달러로 하나로 한 12조 8천억 정도로 매출이 일어나면서 역대 최대치로 추산되는데 네. 사실 이게 이제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년 대비 물가가 지금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물가를 반영하면 오른 것도 아닌 거죠 사실은.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어쨌든 이제 월가의 전문가들은 이제 그 금리 인상은 끝났다 이걸 기정 사실화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오늘 뉴욕 증시에서는 이제 매파로 알려진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경기 침체 없이도 금리가 인하할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증시가 막 장중에 상승했었어요. 그런데 또 보먼 이사가 다시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발언을 내놓으면서 상승폭을 좀 반납하고 소폭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어찌됐든 지금 시장 분위기는 확실한 거는 더 이상 기준금리 추가 인상은 없다. 이게 일반적으로 돼 있고요. 물론 이제 파월 의장이나 뭐 아까 보먼 이사처럼 그 아직도 여지를 두긴 하는데 시장에서는 적어도 추가 금리 인상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기준금리 인하를 몇 번 할 것이냐, 한 번 할 것이냐, 두 번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시장에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뭐 내년 5월까지 이제 기준금리를 한 차례 이상 인하할 가능성이 뭐 한 60%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제 생각에는 최근처럼 이제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나 생산자 물가 지수 등이 이제 좀 둔화돼 나오면서 추가로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으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이제 경기 침체가 징후가 나타날 거고 경기 침체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연준은 또 양적 완화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할 겁니다. 양적 완화의 가장 큰 첫 번째 카드는 이제 금리 인하가 될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금리가 지금 5.5%까지 올랐으니까 너무 높으니까 금리 인하 카드가 가장 먼저 나올 것 같고.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상반기까지 금리를 한 번 또는 두 번 인하할 것 같은데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하면 인하를 할 거란 기대감에 증시는 좀 크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하반기까지 또 한두 번 더 인하할 것 같은데 월가의 전문가 얘기를 좀 소개하자면 페더레이티브 허미스라는 회사의 그 최고 주식 전략가인 필 올랜도라는 사람이 이제 S&P 500이 내년에는 그 사상 최고치인 5천을 돌파할 것이다. 와. 이렇게 이제 그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밝혔어요. 네. 그 산타랠리가 시작된 지금 이제 강세장의 두 번째 구간이 2024년까지 계속 쭉 이어질 거다. 이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 사람이 그 인터뷰 블룸버그 통신에 나와서 인터뷰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주식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가는
4,100에서 4,500으로 상승했는데 이것은 확실한 추세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뒤에 말은 끝까지 안 했지만 5,000까지 계속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10월 이제 연간 3.2%까지 낮아졌었어요. 뭐 그러고 그다음에 기준금리도 이제 인하할 걸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됐던 것들이 거주비, 모기지론 금리도 8%대에서 점점 낮아지고 있고요. 또 국제 유가마저도 배럴당 80달러, 90달러에서 놀다가 지금 70달러대로 이제 안정적으로 내려왔고 조만간 이제 70달러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도 없잖아 생겼고요. 뭐 이런 상황이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이 점점 완화되고 약해진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지금 5.5% 너무 높으니까. 네.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면 증시는 먼저 한호를 하고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제 생각에도 당연히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이런 것들 수치가 낮아지고 지금 실업률도 증가하고 있는 걸로 나왔거든요. 네. 그다음에 국제 유가도 하락하고 있고 모기지론 금리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니까 인플레이션도 낮아질 거고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당연히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되고 양적 완화 정책을 연준에서 카드를 꺼내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 카드는 무조건 금리 인하다. 네. 그 금리 인하 된다고 그 기대감에 내년에 증시는 좀 크게 오를 걸로 보여지고요. 한번 상승하기 시작하면 크게 상승할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 뿌려진 유동성이 증시가 흡수를 해야 되거든요. 네. 제가 수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긴 한데 2007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그 버냉키가 헬리콥터 머니라고 돈을 왕창 시중에 뿌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2009년 3월 저점 이후 S&P는 6배 올랐고요. 와. 지수가 6배 올랐어요. 나스닥은 9배 올랐어요. 네. 최고점까지. 네. 뭐 그런 랠리가 다시 한번 향후 한 10년간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그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그렇게 저는 지금 주식하기 가장 좋을 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와. 그러시면.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다시 맞이하기 어려울 좀 강한 상승장을 다시 한번 맞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제 시중에 풀린 돈이 많아서 그렇죠. 그 유동성이 이제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네. 우리나라 주식이 그렇게 간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아... 세계 금융위기 때도 우리나라 주식은 안 올라갔어요. 그래요. 그때 2007년에 코스피가 2000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2500, 2400 뭐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 간다는 소리가 아니고 미국 증시가 그렇게 올라갈 거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 환율도 예. 1280원까지 내려왔더라고요. 예, 많이 내려왔죠. 예. 그럼 지금 딱 주식 미국 주식 사기 괜찮네요. 예, 그럼요. 예. 미국 주식 살 때는 예. 저는 환율을 안 따져야 된다는 게 생각이에요. 맞아요. 왜. 맞아요. 왜냐하면 환율은 정말 싸거나 비싸게 해봐야 맞아요. 정말 10%면 엄청나게 예. 많이 오는 거야. 맞아요. 근데 주식은 10% 많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 이게 자꾸 사람들이 막 환율 내려갈 때 산다. 이건 아닌 것 같아. 맞아요. 주식은 환율을 무시하고 어차피 분할로 살 거니까 분할로 여러분 나눠서 사면 되고 환율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이분이 이제 그 베테랑 예, 전략가. 이분이 예, 그 사람인데.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산타랠리도 그때 산타랠리를 예측한 사람도 그때 그닥 뭐 많이 알려진 사람은 아니었는데 예. 그 사람이 S&P 500이 4200 깨지고 깨진 다음에 산타랠리가 나올 것인가 정확히 맞았어요. 요즘은 유명한 사람들 말하는 게 오히려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요즘에 약간 그 주식이 예. 약간 성장주 패러다임. 예. 그러니까 진짜 재무제표 안 보고 예. 미래 성장성만 보고 그런 경향이 굉장히 짙어졌다고 예.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러다 이제 거품 터진다고 하기도 하고. 거품이 아닌 게 예. 저기 닷컴 버블을 이때는 매출이 없었어요. 아. 그때 아메리카 온라인인가 그 큰 통신 업체가 워너 브라더스가 거기하고 이제 병을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려 했어요. 네. 근데 인터넷 속도가 안 따라준 거야. 아. 인터넷 속도가 안 따라주니까 서비스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서 아메리카 온라인이 무너지면서 전체 그 닷컴 버블이 터져버린 거거든요. 아.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야. 우리가 챗GPT 경험하시잖아요. 저도 이제 유튜브 채널 하면서 대본을 미리 쓰잖아요. 네. 챗GPT가 쓰면 5분 만에 5편 써와요. 그래요. 저는 이제 제가 쓰는 건 아닌데 우리 그 채 PD라고 어. PD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대본 좀 써와 그러면 10분 정도 지났는데 다 썼는데 이러는 거예요. 아. 그래서 뭐야 그러니까 아 자기 채 GPT를 썼대요. 아. 채 GPT를 한 5개쯤 질문을 해서 질문 한 번에도 그 결과 내는데 얼마 안 되니까 그렇죠. 그걸 짜짓게 해서 갖고 왔다는 거예요. 야. 오늘 뉴스 봤는데요.
그 챗지피티 때문에 그 직원을 많이 고용하지 않더라도 업무 능률은 더 오르고 매출도 더 오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세상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AI 인공지능 이런 게 대세인데 보면은 그 소위 그 빅테크 매그니피 네. 센트 네. 세븐 기업들은 돈 잘 벌잖아요. 그렇죠. 예. 아. 실적 매출이 있으니까 이거는 닷컴 버블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다르다. 저는 이제 저런 생각을 하거든요. 인공지능 그 생성형 AI 이거하고 이걸로 인해서 이 검색 엔진의 욕구가 점점 커지고 정확도가 더 큰 정확도를 요구하면서 결국 이제 엔비디아의 그 고성능 칩, 인공지능 칩 요거의 수요가 점점 늘어날 것 같고 이거를 1900년대 초반에 네. 철도주, 아, 철강주, 전기, 자동차주, 정유주 이런 산업과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지금은 시작 단계라는 거죠. 이 부분은. 네. 그러면 지금은 한국 주식이 아니라 미국 주식 성장주 당연합니다. 위주로 투자를 해야 된다. 미국 주식 성장주 위주로 투자하는 게 맞죠. 지금 시장은. 아, 그렇군요. 그 산업도 그렇고 그다음에 증시 자체도 미국 증시, 증시가 상승할 때 훨씬 많이 상승하니까요. 네. 아,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앞으로 엄청난 상승장이 벌어질 수 있는데 네. 이게 무조건 다 오른다 해서 주식을 뭐 중국 주식을 살 수도 있고 뭐 한국 그렇죠. 주식, 뭐 베트남 주식, 인도 네. 주식 살 수 있는데 네. 무엇보다도 가장 비중 있게 실어야 되는 거는 미국 주식이고 네. 그 중에서도 성장주다. 네. 네.